같이. 네네, 가서. Seit der Apache die Träume von unzähligen Menschen wahr werden lassen, weltweit, auch in Korea, erleben Sie die Geschichte der Marke Porsche von ihren Anfängen über die Gegenwart bis in die Zukunft, hier in der koreanischen Hauptstadt, bei der ersten offiziellen Porsche Heritage Ausstellung in Asien. Mit den Porsche-Ikonen sehen wir. Dazu lade ich Sie herzlich ein.
혼신 이분의 선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550 스파이더에 대한 두 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차량을 관람하시다가 550 스파이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서 있는 곳 앞으로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시 마지막 날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550 스파이더의 담당 도스트 정경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550 스파이더 모델은 독일에 있는 포르쉐 박물관에서 직접 가져온 차량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제목에 화면에 보시면 각 차량의 출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출처를 확인하시고 포르쉐 박물관에서 가져온 차량들을 보실 때에는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더욱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50 스파이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포르쉐는 레이스카라는 저명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주펜하우젠 공장에서는 1953년 경량 차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110마력의 전설적인 카네라 엔진을 탑재한 550 스파이더는 1953년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같은 해 5월 미르보크링에 설립 국제 아이파이 공장에 참여하면서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에는 르망 24시, 11월에는 카네라 판아메리카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경주 대회 시장에 화려하게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11월에 우승을 차지했던 카네라 판아메리카나 경주는 포르쉐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제이기도 했지만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했던 레이싱 대회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난 60년의 긴 세월 동안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는 스페인어로 레이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레라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두 브랜드의 만남은 1950년대 멕시코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레이싱 경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이 레이싱이라는 단어가 두 브랜드에게 어떤 설렘을 주었는지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는 아직까지도 카레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4개의 유리창 화면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유리촉 안에 들여보시면 지난해부터 두 브랜드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1950년대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1950년도에 멕시코 정부는 자신들의 북남부 파나메리카나 고속도로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로 열리게 된 것이 카네라 파나메리카나 경주였습니다. 이렇게 1953년에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된 550 스파이더는 이듬해인 1954년 더욱더 성공적인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독일 출신의 드라이버인 한스 허만이 당시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인 시속 157.12km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총 3,070km를 주행하게 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도는 이 카네라 파나메리카나 대회가 열린 마지막 회로 기록이 되는데요. 역시나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컸고 여기에 8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르망 24시 경주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대회는 치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988년이 되면 단원적으로 대회가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순수한 레이싱의 운명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54년부터 카레라 파나메리카나 대회의 마지막 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레라 파나메리카나 대회에서 보여준 포르쉐의 수많은 업적들은 포르쉐를 정말 전설적인 위치에 올려놓기에 충분했는데, 이런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4기통 엔진이 탑재된 356 모델의 카레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911 모델에도 카레라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550 스파이더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제임스 딘의 MR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550 스파이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오신 김에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좋은 추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년에